난 너같이 진심으로 하는 애들이 좋아. 와, 야, 백호야, 영화 찍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좋아. 우와. 으아씨! 아! 미안하다. 백호야. 백호야. 왜 하자고. 초면에 미안하다. 그러게,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운동을 쉬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왜 쉬어야 되는 날이냐면 무리를 했어요. 네, 무리를 해가지고 오늘은 좀 회복 기간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와서 보니까 막 여러 친구들이 나를 반겨주네. 어? 잘 있었어? 자식들. 네, 그래서 운동을 할 생각인데 그 오시는 분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무대 위에서 정말 멋있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텐데요.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우리 백호군인데 다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무대 위 남자 솔로 섹시한 몸체형 뭐 이런 걸로 우리 백호군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몸도 너무 좋고. 근데 운동을 얼마나 했어요? 이제 한 6년, 7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에 네. 운동을 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냥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살이 안 찌려고? 네. 그냥 좀 약간 자기관리를 뭐든 하나는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춤출 때 몸 만드는 게 더 네. 편안해졌어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막 자연스럽게 막 몸이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원래도 약간 동작이 조금 느리고 막 민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첩하지 못하는 명분이 조금은 생긴 느낌이라 네, 오히려 좀 편해졌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왜 나온다고 한 거예요? 이런 곳에 굳이?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요새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 주셨는데 사실 다 선배님 보고 저렇게 활동을 하면 또 멋있는 거구나 라고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약간 롤모델이니까. 아, 그 얘기 듣고 싶죠. 아니 근데 아무튼간 제가 엘리베이터라는 곡을 하는 걸 봤어요. 아, 솔직히 얘기하면 진영 형보다 원곡자보다 낫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 너무 멋있게 잘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영이 형이 네. 흔쾌히 허락을 했나요? 곡을 쓸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장벽이 있었나요? 장벽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엄청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허락을 받기 위해서 뭐 편곡부터 해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허락을 받을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네. 고민을 했는데 편곡을 하는 와중에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흔쾌히. 왜냐면 자기가 일단 인기가 많고 네. 저작권이 또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결혼해? 아, 아니요. 앨범 음악을 냅니다. 싱글인데 뭐 너티 너티라는 노래거든요. 섹시해요. 탄력 받았을 때 바로 들어가는구나. 요새 그 여름 페스티벌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좀 그런 무드랑 더 어울리는 노래를 좀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 냅니다. 좋다. 네. 너티 너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운동 루틴은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매일 해요. 매일 하는 게 루틴이고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저는 철저히 미용 근육이거든요.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막 무리해서 하지 않고 그냥 매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요. 뭐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4분 할로? 네. 오, 대단하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되게 몸이 좋은데 약간 과하지 않는 느낌이구나.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 하고 싶어요? 저 가슴. 가슴? 네. 가슴 포함해서 이두. 네. 그리고 조금의 유산소 운동. 네. 오늘 쉬는 날 아니세요? 쉬어야 돼. 어떻게 뒤에서 들었구나. 네. 저번 주에 운동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서 오늘 좀 쉬어야겠다 이랬는데 어차피 나오는 김에 그래 그럼 오늘 타이트하게 또 한번 해보자. 내일 쉬면 되니까. 쉬는 날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쉬는 날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좋습니다. 사실은 네. 다섯. 여섯.
근데 개수를 진짜 많이 하신다. 나는 늘 할 때 네. 가슴 운동은 워밍업으로 플라이를 좀 저 이게 무조건 첫 운동이에요. 아 진짜? 네. 또 무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야, 이 친구 좋다. 너무 좋아. 좋다. 왜냐면 네. 근육을 찢어놔야 네, 맞아요. 찢어놔야 애들이 이제 네. 선피로 그렇지. 네. 이 친구 아주 몇 개 몇 개 정도씩 하세요? 나는 아플 때까지. 에? 아플 때까지. 아플 때까지? 그래서 6? 바지를 이렇게 입으니까 약간 바지를 안 입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것만 보인다. 아 좋다. 더 해요? 어? 오, 더 하는구나. 과부하가 걸릴 때까지. 아 플라이부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워밍업이니까 이제 땀이 이제 줄줄줄 흐르게. 아, 좋아. 30개? 아니, 해봐. 네, 네, 네. 딱 좋아, 진짜. 네, 전 항상 보통 15개에서 끊거든요. 근데 잘 들어, 내 네. 개수에 맞출 필요 없어. 네네네. 네, 네. 자기가 이게 과부하가 걸렸다, 네, 네, 땀이 네. 좀 맺힌다, 그럼 그때 네. 그만하면 돼. 네, 맞출 수 없습니다. 6, 7. 여덟 아홉 호흡하고 열 열하나 열둘 아 좋다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끝입니다. 아 그래? 네. 좋았어. 아니 서른 개를 마지막에는 네. 하나 짜주는 게 좋아. 언제 데뷔를 한 거지? 저는 12년도 데뷔예요. 12년도 데뷔하고 이제 솔로 된 지는 한 2년 좀 넘었어요. 아 2년? 네. 솔로가 좋아? 그룹이 좋아? 아 이게 진짜 장단점이 있는데 그룹에 재미가 있고 솔로는 솔로의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지금은 솔로 좋아요. 아, 좋지. 네. 편하잖아, 이렇게 결정하기가. 맞아요. 커피도 내 맘대로 먹을 수 있고요. 식단도 맘대로 정할 수 있고요. 마랑님이 네. 계속 같이 운동하다가 네. 거의 흘려달라 그래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왜냐면 그 진짜 운동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경력으로 치면은 아마 선배님이 더 오래 하셨을 테니까.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다. 아~ 땀이 나지? 예. 아 나죠 이러면. 이러면 나죠. 아, 예. 아니 우리는 오면 진짜 운동을 다들 제대로 하거든. 네네네네. 네. 네가 선택해 네가 하다가 그냥 네. 얘기만 하고 싶다 그럼 얘기만 해도 되니까 아니에요 운동 좋아요 근데 개수를 진짜 많이 하신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 좋아 아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뒤에 스케줄 있니?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네 또 해요? 몇 개 하세요? 몇 세트를 해요? 다섯 개? 다섯 세트 다섯 세트? 지금 네 개 했니? 네, 네 개 했어요 워밍업이니까 네 워밍업 뜻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워밍업인데 이런 표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7 8 9 뺏기지마 뺏기지마 옳지 누가 뺏어가요 이거를 어, 좋아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다 사람이 밝아졌네 표정이 맞아요? 밝아졌어 벌개졌네 일곱 여덟 아홉 넷 셋 프레스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를 네. 잘 안 해 어? 그러면요? 이렇게 머신으로? 나는 머신으로 하거든 어. 머신만큼 좋은 게 어딨어 딱 자세를 잡아주니까 저도 머신 최대 활용합니다 쉬는 날인데 오늘 하나 꽤 무거울 텐데 둘 우와 셋 넷 다섯 아우 좋다. 오, 여기 제작진 분들이 숫자도 해주네요. 좋다. 좋다. 그래서 오래 하시는구나. 호흡이 잘 맞네요 진짜. 와 프레스도 15개 넘게 해요? 개수는 중요하잖아. 이게 뭐냐면 개수를 채우려고 하자면 네네네. 그 개수에 맞춰서 몸이 움직이거든. 그죠 그죠. 그냥 난 끝까지 간다. 질질 네. 때까지 간다. 그냥 그 생각을 하거든. 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 치고 너무 여러 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신기해서 신기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좋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야 우와 20개도 많아요.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너 진짜 A급이구나. 보통 네. 자세가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네. 딱 너무 잘한다. 아 진짜요? 어, 아니 너무 잘해. 어, 감사합니다. 어. 우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셋. 아, 잠깐만 너. 네. 하나. 나이스. 우와. 진짜 네. 우리 제작진이 막 네. 운동했다고 박수 치는 애들은 아니거든. 아, 네. 너 지금 되게 섹시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 워터밤인 줄 알았어. 선배님, 워터밤 그냥 혼자 하시던데요? 응, 혼자 가. 네. 댄서분들도 안 계시고 그 큰 무대를 혼자서 막 이렇게 와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찾아보면서 그랬는데 근데 그게 있다? 무대를 혼자 알았다 버릇하잖아? 네 기운이 생겨 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너처럼 이렇게 막 몽상태가 준비가 돼 있고 그러면 네. 그 공식이 딱 있어 그러니까 어? 반응이 좀 안 좋으면 이쪽으로 방면으로 가볼까? 이쪽 방면으로 가볼까? 막 해서 네. 그리고 진짜 라이브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 혼자 딱 섰을 때 그 몇천 명, 몇만 명을 딱 확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가 딱 되잖아? 어딜 가도 자신 있어 그냥 어딜 가도 그러면 뭐 혼자 어딜 가도 맞아요 그 혼자 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원래 뽑는 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와. 뽑는 정도는? 아니 내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지금 말하다가 기운이 빠졌어 네네네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개수를 줄일게요 네네네 개수 줄여 네
열 두 개 더. 아, 야 혼자 할 수 있겠다. 아, 좋아. 우와, 너무 좋다, 야. 자, 이제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가볼까? 이거 끝까지 다 꽂겠는데? 아니 사실 난 무게를 안 치는데 요즘 이렇게 안 치면 밤에 약간 찜찜하더라고. 어, 그게 무게를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 예.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좋아. 이게 15개 리얼 하신다고요? 야, 무기 괜찮아? 네, 저 그렇지. 15개는 못하니까.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좋다. 열, 갈 수 있겠어. 하나. 어떻게, 15개를? 둘. 나는 끝났는데. 아니, 아니야,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끝났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라스! 가! 됐어, 됐어. 아, 훌륭하다. 야, 훌륭하다, 훌륭해. 야, 그 예의 바르신 분이 반말을 해. 실수했습니다. 아, 예. 야, 운동의 미열은 어디 있어? 미열은 어디 있어? 아, 예. 가는 거지. 다스. 저스. 우와. 요새 영상에 많이 뜨는데 이걸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아, 짱이지.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자꾸 저 헬스장 얼마지 아니고 저 기구는 얼마지를 보게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뭐 벤치프레스 막 이런 것만 했잖아. 근데 이런 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 벤치프레스를 잘못하면 이게 막 뭐라 그럴까, 힘을 제대로 못 주면 다른 데를 분산되거든.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진짜 집중적으로 가슴에만 힘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야, 시스템이. 선수들도 다 이거 머신으로 해. 머신 좋아요. 그 머신으로 해야 좀 꿀빨해.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넷,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진짜. 야, 너 오늘 스케줄 있는데 막 네? 너무 하는 거 아니지?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부러 원래 아침에 운동하는데 안 하고 왔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잘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 걸어 아, 밑에 와, 안 된다. 야, 괜찮아. 지금 무게 괜찮지? 그러면 횟수를 줄이자. 네, 횟수를 줄이면 돼요. 전 10 꽂자. 10 제일 약간 나는 무식한 게 무게 많이 치다가 다치는 거. 아, 그건 안 되는 거 같아. 네, 횟수 많이 치다가 다치는 거는. 아, 그건 괜찮아. 아, 그래요. 괜찮대요. 아니, 우리는 막 가벼운 걸 하니까. 네. 무게를 치는 건 아니니까. 아, 근데 진짜 선배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가벼운 걸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도 안 가벼워요. 진짜 무거워요. 두 개만 도와줘.
네. 다섯. 아이스 끝. 어, 10 줄게, 10. 와. 그래요? 와, 이렇게까지? 아니, 근데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야, 왜 힘이 좋지? 아, 쉬셔야 될 텐데. 갈게. 자, 하나, 둘, 셋. 으이씨! 됐어. 와. 와. 아. 도와줘. 됐어. 와. 어우, 좋다. 아, 너무 좋아. 가자. 너무 좋아. 가자. 너무 좋아. 평상시 강도보다 좀 오늘은 어때요? 아, 약간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사실 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시끄러운 운동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어. 아, 끝났어. 둘, 둘 셋. 셋. 됐습니다.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됐어. 왜? 예.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하나, 둘, 됐어. 나. 우와. 잡아줘. 네. 하나 더 할게. 오케이. 다음 거 가시죠. 어. 저 원래 네 개만 해요. 아, 진짜예요. 아, 진짜 끝? 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가자. 가슴 운동 마지막. 마지막. 그래, 진짜 좋다. 호랑이 같아. 이거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천지 차이여서. 아, 케이블 제일 좋아해요. 이걸로 마지막 몸을 네. 딱 풀면 돼. 아, 이렇게 플라이로 하세요? 아. 나도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막 무게 쳐가지고 그쵸, 사실 이렇게 당기는 걸 줄 알았어. 네. 그쵸, 사실 이렇게 당기는 걸 줄 알았어. 네. 근데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서서 오. 관절 하나만 쓰잖아? 어우, 죽어. 형, 근데 팔 구부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치? 네. 지금도 구부러져 있니? 네네네. 조금만 구부릴게. 네. 조금 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왼팔 왼팔 오케이. 네. 배포가 말이 많네. 말이 많은 친구였어. 와, 야, 너무 좋은데? 와, 셋, 넷. 와. 여덟. 와. 근데 잠깐만, 나 미안해. 응.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만져. 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이게 확 올라온다니까. 아, 만지는 게 좀 약간 이상한데? 아, 근데 뭐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야. 네, 우리끼리. 예. 네. 그래, 좋다. 좋다. 야, 너무 좋다. 형 이제 팔 구부리는 거 뭐라 안 하시네요? 내가 해보니까 좀 구부려야 돼. 그쵸, 그쵸. 조금. 미안해, 미안해. 네. 내가 해보니까 좀 구부려야 돼. 네네네. 몇 개 했어? 아홉. 다섯 개 더 가. 예. 집중이 집중.
그래 진짜 좋다. 호랑이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아 형 이거 구부리니까 훨씬 편해요. 형도 깨달았어. 예. 아 조금 구부렸었어. 예. 아. 와. 아 오늘 가슴 운동이라 가지고 마이크 가슴에 채워줬구나. 여기 딱이네. 너 나랑 나중에 예능이나 하자. 넌 거 같아. 감사합니다. 내가 몇 명 찾았는데 야 넌 거 같다. 그 주인공은 너야. 감사합니다. 와 여기 옆에랑 다 나왔다. 넷 다섯 난 너같이 진심으로 하는 애들이 좋아. 하는 척 하는 거 말고. 아 진심으로 해야죠. 와 야 백호야 영화 찍은 거 같아. 아 진짜요? 어 좋아 지금 좋아. 웃지 마 진정성 있게 알지? 예.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아 얼굴은 지금 거의 빌보드야. 그렇지 여기 잡았어 여기. 광고가 문 앞까지 왔어. 그렇지! 광고사지 광고사지. 됐어. 우와. 아 좋았어 좋았어. 이제 또 뭐 하세요? 어 이제 네. 2도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3럭을 같이 할 거야. 우와 예 네, 일단 해볼게요. 오 일곱 여덟 9, 그러니까 카운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내가 이걸 20개를 때려. 네. 그럼 넌 이거 20개를 하면 돼. 네. 어 그리고 내가 늦게 내려거나 네가 늦게 하면 그때 한 명은 쉬고 있는 거야. 아, 네. 한 명이 끝날 때까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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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아홉, 열아홉, 네, 열여덟, 열여덟, 네. 열일곱, 열일곱, 열여섯, 열여섯. 그렇게 해서 몇 개까지 내려가요? 1까지 가야지. 1까지 가요 이거를? 해야 돼. 어. 그러면 거의 210개니? 우와. 210개 하는 거야. 할 수 있죠. 해야죠. 하죠. 어떻게든 더티 플레이 해도 되니까 네. 일단 개수는 채워야 돼. 네. 우와. 자, 갈게. 네. 초 좀 재줘. 네. 고.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더요? 그럼 여섯 일곱 어, 스타일이 저랑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더티 플레이 해도 되니까 일단 개수는 채워야 돼. 아유 깊이가 이리 와. 우와 이거 벌써 힘들다. 미안하다 백호야. 백호야 이거 왜 하자고. 초면에 미안하다. 아 형 근데 해야 돼 빨리 나와. 아 이거 왜 아, 나와 빨리. 아. 백호야 네 지금 무대 위라고 생각해봐. 대충 할 수 있겠니? 대충 하면 안 되죠. 무대다. 우와 왔어. 우와 마지막 마지막. 아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갑니다. 간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 네 고생했습니다.
시켰어. 이제 가실 거죠? 어? 이제 가시죠. 아니. 어? 이거 조금만 땡길까? 아, 듬. 아니, 너 쉬어도 돼. 토크하자, 토크. 너 좀 땀 좀 식혀. 네. 아직 할 얘기 남으신 거예요? 어? 또 어떤 토크? 아니, 솔직히 다 나왔어. 네. 근데 뭐 너 신곡 얘기도 좀 하고. 아, 뭐. 네. 신곡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의 와드는 끝났고요. 네. 오늘은 가슴이랑 서킷 프로그램으로 이두랑 뭐 실업을 했습니다. 뭐 어땠어요 오늘 뭐 와서 입술 왜 이렇게 파래졌나요? 입술 왜 이렇게 파래졌나요? 아, 네, 오늘 어땠냐고요? 약간 솔직히 좀 지독했어요. 아니, 왜요? 네, 최고예요. 나 자신과 이제 싸움이니까. 네. 사실은 우리 둘이 해서 막 파이팅이 있었잖아. 네. 혼자 하면은 20분 안 해도 저기가 꽤 힘들어. 아, 전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혼자 했어. 그렇지 안 하지. 네. 그러니까 못해요. 자주 올래? 어? 자주 와. 뭐 우리 집에서도 짐이 있으니까 뭐 원하면. 네. 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좀 운동을 해야겠다. 네. 그럼 전화해. 아, 저 많이 안 먹어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하이브로 가야겠다. 아, 출입증 끊어야 됩니다. 백호구는 진짜 오늘 보니까 더 좋아졌어. 아,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좋은 친구고 되게 재밌네. 아, 감사합니다. 나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요? 저 좋아요. 그리고 진짜 좋아요? 네, 마음을 다잡고 싶은 가수분들이 있다면, 후배들이 있다면 많이 많이 찾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를 진짜 몸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나오나 앨범이? 네, 9월 4일. 아, 9월 4일? 네. 마지막으로 제목 한 번만 얘기해줘. 너티너티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런 거에 딱 막 운동을 타이틀북 이름이 뭐라고?